네, 자, 오늘 잠시 시장 볼까요? 당 초반 이후에 시장이 낙폭을 모두 줄여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거, 일 정도로 코스피는 0.4%의 마이너스로 3,230선 다시 회복했는데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까지 올라왔고 SK하이닉스도 1% 넘게 빠지다가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도 3% 넘게 오르고 있고 특히 수급을 보시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역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상당히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시젠, SK 머터리얼즈 등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이 역시 빠르게 상승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종목 포커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덱스터와 또 현대리바트를 보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덱스터는 특히 그 넷플릭스와 협업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주가도 상당히 여기에 화답을 한바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직접 탐방을 다녀오셨다고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좀 심했던 상황이어가지고요. 제가 올해 3월에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로 좀 진행을 하면서 통화를 좀 하면서 준비를 했던 보고서입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실감형 콘텐츠들, 이런 VR, AR 등에 대한 이런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 이 VFX 전문 기업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VFX라고 하면 현실 세계에는 없는 생명체의 영상이나 또는 이런 자연재해 같은 직접 촬영이 좀 어려운 이런 장면들을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구현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신과 함께 시리즈, 백두산, 아스달 연대기 등의 작품들에서 이 VFX 작업 레퍼런스를 확보를 한 기업이고요. 특히 1월 5일에 넷플릭스에 공개 후에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승리호의 전체 VFX 분량의 70%를 동상화 좀 담당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영화 백두산 신과 함께 시리즈 그리고 미스터고 제작 등 영화 제작으로도 좀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또 중국의 하이난 테마파크에 VR 콘텐츠 공급을 또 계약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도 이런 시각 특수효과가 필수적이고요. 또 기존에 좀 동사의 주요 전망 시장이었던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 드라마 쪽에서도 말씀해주셨던 넷플릭스 등의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영화 제작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우선 영화를 지금까지 한 4편 정도 제작에 좀 참가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다섯 번째 작품인 모가디슈라는 작품이 좀 개봉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좋은 VFX 물량을 좀 수주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VFX 작업을 할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맞지만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또 동사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성 좋은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은 조금 수익성이 낮은 작품들에도 좀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사같이 이렇게 좀 신규로 영화 제작 사업에 좀 나서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수익성 높은 물량들 확보 측면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IP를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배경으로 좀 영화 제작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이것이 좀 실제로 본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 IP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뭐가 다른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동 투자로 가게 되면은 공동 투자를 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IP 확보를 하게 되고요. 특히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쪽에 VFX 작업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VR 게임이나 VR툰 같은 쪽으로도 또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IP를 확보하게 되면 또 수익성 좋은 VFX 물량들을 좀 상당히 많이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이렇게 좀 미팅을 진행할 때에는
사실 이런 VFX가 필요한 이런 영역이 이제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이런 VR 콘텐츠들이나 뭐 짧은 광고에도 요즘 이제 시각 특수 효과가 좀 들어가게 되면서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이런 이 시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수익성이 괜찮은 프로젝트들 위주로 수주를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파악을 했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좀 VR툰 살려주세요나 뭐 조회 영역, 또 VR 애니메이션이었던 프롬 더 업스 등 다양한 장르의 VR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작품들 그 스팀으로 접속을 하셔서 결제를 하시면은 VR 기기와 연결해서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좀 파악이 되고요. 또 조회 영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개최된 제35회 선댄스 영화제의 뉴 프론티어 부문에서 한국 작품으로는 좀 유일하게 공식으로 추천받는 등 동사의 이런 VR 콘텐츠의 VFX 시각효과 구체화, 이런 시각효과 제작 능력은 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VR 애니메이션, 뭐 VR툰을 넘어서 유미의 세포들 VR 또는 신과 함께 VR 방탈출 등 좀 게임 쪽으로도 또 이런 쪽으로도 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또 IP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IP들 확보를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를 넘어서 또 추가적인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VR 콘텐츠 작업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런 쪽이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했던 레퍼런스나 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양이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아시아 넘버원 기업으로 저희가 충분히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외 쪽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과 그곳이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에서 운영하는 OTT 플랫폼에다가 VR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VR 콘텐츠 공급 계약도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 중국에서 올해 2월에 헝다그룹과 이 43억 원 규모의 하이난 테마파크 콘텐츠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런 테마파크에 대한 붐이 좀 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좀 파악하기로는 동사가 조금 이런 공급 계약을 이제 그 발주를 했을 때 입찰할 때 좀 상당히 세게 이제 좀 입찰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레퍼런스적인 측면에서 동사가 공급 계약을 따냈었다는 것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 5대 테마로 구성된 이런 세계 동화 테마파크를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VR 콘텐츠를 공급하게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서 이게 뭐 올해만 이렇게 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17년도부터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00억 원 정도 수주를 해서 VR 콘텐츠 공급 계약을 했다시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좀 중국, 대만 등 이렇게 좀 특히 아시아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각 특수 효과 제작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CJ E&M이 2대 주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협업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CJ E&M이 또 2대 주주로 와 있는 만큼 말씀드렸던 이런 영화 제작 사업이나 배급 사업에서도 또 많은 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CJ E&M이 또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콘텐츠에 또 안정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협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경기도 파주에 이런 차세대 실감형 제작 시스템 구축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4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앞으로 실시간 공연 콘텐츠 제작 등으로 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J E&M이 올해 또 경기도 파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연내 완공 계획을 좀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주 지역에서 좀 앞으로 협업이 좀 강화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당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뭐 VR, AR 등 실감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방송 및 영화 제작 지원을 한다고 밝힌 상황이었고요. 또 향후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이런 K-콘텐츠적인 부분, 이런 좀 미디어 쪽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실감형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협업을 해나갈 것으로 좀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덱스터의 입장에서는 이번 투자로 이 포트나이트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의 3D 창작 플랫폼 언리얼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통해서 실사와 같은 이미지나 그래픽을 좀 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최근에 기존의 게임에 주로 활용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실시간 공영 등에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엔진을 좀 오래 좀 구축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같은 지역에 투자를 해가는 2대 주주인 CJ E&M과의 협업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침 네. 이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네. 여러분 상장사 가운데 스튜디오차 들어가는 회사들 있죠. 주가 함께 볼까요?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라고 해서 네이버와 협력 관계가 부각되면서 오르고 있고 네, 오늘 봐주신 덱스터도 네, 시장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한 키다리 스튜디오, 2분기 실적 레벨업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 또 위즈윅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대비 아주 큰 폭의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네. 다음 현대리바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구업체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책장을 주문해서 오늘 올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네, 마치 네. 오늘 현대리마트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런 빌트인 가구들도 또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설사들과의 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빌트인 가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구들 쪽에 이제 B2C 부분 저희가 소비자들이 직접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B2C 부분으로 또 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설 이제 자재들을 좀 이렇게 중간에서 좀 구매를 해서 이 협력 가구 업체에 좀 제공하게 되거나 또는 이런 주택 건설 현장에 가설 공사를 좀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건설 쪽 부문도 또 좀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무용이나 이런 좀 빌트인 가구들 또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좀 구매해서 쓸 수 있는 B2C 부문 그리고 이런 좀 건설 현장에서 좀 사용하게 되는 이런 쪽에 이제 B2B 부문으로 이렇게 좀 세 개로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이 상당히 좋아서 네. 저희 건설 기사 제주들도 다 같이 좋았었는데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좀 전체적으로 업황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안에 좀 머무르시는 그쵸, 네. 네, 시간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런 좀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집안에 머물게 되면서 그동안 실내 인테리어가 얼마나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인지를 알게 돼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 증가가 좀 시대의 좀 새로운 흐름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업황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인구 구조가 최근에 뭐 결혼도 좀 잘 안 하게 되고 출산율도 떨어지면서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은 1인 가구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고 집이 좀 소형화 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가구 수요가 또 증가를 하게 된다는 측면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구 수는 계속해서 인구 수는 줄지만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전망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하나밖에 질문을 못 드려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가운데서 가장 네.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부분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이런 B2C 부분에 좀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동사가 판단을 했는지 네. B2C 채널 확대에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부분들이 지난해 4분기에 좀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0.88%까지 떨어지면서 우려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만 오히려 그때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구도 또 많이 주문들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네. 갑자기 지금 급하게 네. 주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좀 네. 네, 하나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관점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한 게 상당히 좀 시기 적절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이런 B2C 부분 상당히 고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 2.5%
후반대까지 좀 빠르게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주시면은 B2C 부분 상당히 좋고 B2B도 이렇게 아파트 착공 물량 상당히 늘어나면서 좋아지고 또 이런 해외 건설 쪽은 최근에 삼성물산과의 이라크 쪽에 이제 가설 건설 수주 그리고 또 이라크 쪽에 또 이런 쪽에 이런 그 가성 건설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사업 부문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 호실적 전망된다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리바트까지 함께했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